닭발 요리 너무너무 맛있게 또 먹었습니다. 저는 자주 해먹는데요. 닭발을 처음에 소금만 넣고 한번 포르르 한 1분 정도 끓여서 한번 버립니다. 처음에 당연히 깨끗이 씻어야죠. 밀가루로 저렇게 버물려가지고 팍팍 깨끗이 불순물을 씻으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저렇게 삶아서 한번 버리고 또 이제 다시 하는데요. 양념을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는데 레시피를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없는 거는 안 넣어도 돼요. 그런데 꼭 생강은 넣으세요. 그리고 여기 효능을 아래다가 도움이 되시라고 써놨어요. 콜라겐 콘드로이친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이 정말 무릎 건강에 아주 좋아요. 그래서 무릎 아플 때 제가 닭발도 이렇게 아주 많이 먹은 편이에요. 홍어에도 먹고 꿀계피 그 청도 자주 먹고 무릎에 좋은 거 많이 자주 드셔야 돼요. 그래서 리놀렌산이 또 함유가 돼 있어서 심장 질환에도 좋고 혈관계 질환에도 예방에 좋고 하니까 가끔 자주 해서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피부도 젊어져요. 저렇게 폭폭 삶아갖고 버리고 저기다가 저는 이제 월계수잎, 생강 뭐 등등 몇 가지 있는 거 그냥 넣으면 돼요. 커피도 넣으면 잡내를 제거해 주는데 좋아요. 소주 필수로 들어가고 그런데 된장도 넣으면 좋아요. 뭐 그중에서 한 두세 가지만 넣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적어놨죠. 레시피 삶는 거. 저렇게 해서 잘 팍팍 끓게 해놓고, 물을 이제 한 두세 컵 정도 넣어가지고 저는 해가지고 팍팍 끓으면 그 물을 버리지 않고 안 따려버리고, 그 물을 한컵 정도 남겨놓고, 그거를 요리에 활용합니다. 그냥 마셔도 아주 보약이에요. 닭발 삶은 물 진짜 좋거든요. 저렇게 해갖고 양념 딱 준비한 거 넣어서 이렇게 볶으면서 이제 하면 되는데 10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저렇게 양념 이렇게 다 소스 만들어 놓은 거를 넣어가지고 섞어서 이제 볶으면서 10분 정도 끓이면서 어느 정도 이제 다 쫄아들고 하면 이제 야채를 마지막에 넣고 한 1, 2분 볶아주는데 양파를 넣으면 아삭아삭하니 정말 맛있고요. 청양고추도 매운 것이라면 안 넣어도 되는데 넣으면 더 맛있어요. 만약에 좀 싱겁다. 간장을 넣어도 되고 소금을 넣어도 되고 하는데요. 빨갛게 하고 싶으면 고춧가루를 두 스푼 정도 더 넣으면 아주 매콤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파도 넣고 없으면 뭐안 넣어도 돼요. 양파 넣으니까 양파 한개 넣으면 저는 양파를 한개 정도 넣었어요. 더 넣었어요. 여기서 보이는 건 조금 넣었는데 더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더 넣어 너무 맛있어 갖고 더 넣어 갖고 건져 먹고 또 넣어서 양념에다가 해서 먹었는데요. 불끈 다음에 저렇게 후추하고 참기름을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닭발을 먹으면 정말 맛도 좋고 그런데 무릎이 건강해지니까 저는 자주 먹어요. 관절이 아주 연골이 생성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연골 건강에 아주 좋으니까 여러분 자주 드시면 좋아요. 무뼈 닭발도 맛있지만 이렇게 뼈가 있는 닭발이 훨씬 맛이 좋답니다. 그리고 영양가도 더 풍부해요. 뼈에서 좋은 진액이 나와서 맛이 더 훌륭합니다. 맛도 좋고 저렇게 껍질이 잡을 정도로 이렇게 벗겨질 때가 딱 좋더라고요. 좀덜 저기 해서 해도 되는데 남편이 좀 이가 튼튼하지 못하니까 저렇게 해서 먹으면 아주 편합니다. 그리고 양념 남은 것은 이렇게 밥을 넣고 볶아 먹기도 하고요. 또 콩나물도 넣어도 되고요. 그리고 있으면 떡볶이도 넣어서 이렇게 볶아서 먹으면 맛있어요. 저렇게 비빔밥 하는데 김을 한두 장딱 부벼 넣으면 좋겠죠. 구워서
아주 아주 맛있습니다. 참기름도 넣고 이렇게 콩나물. 그래서 무릎 건강에 도움을 많이 주고 피부명에도 좋고 혈관계 질환에도 좋고 하니까 가끔 집에서 만들어서 푸짐하게 드세요. 정말 1kg 정도 해서 먹으면요, 아주 푸짐하게 아주 먹습니다. 맛있게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으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사랑합니다.